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더뉴 아반떼 MD 차량의 파인드라이브 BF500 제품을 신형 집중키 마감재로 일체형으로 내비 매립 작업이 된 상태와 작동 영상 등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 차량에는 BF500 이외에도 아이나비 FXD 900 마하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현재 본 블랙박스는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은 전방 영상을 외부로 출력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BF500과 영상으로 연동을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시속 60km 이상이 초과하는 경우 안내를 할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설정을 위해 시속 40km 이상으로 직진 주행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형 집중키 마감재의 경우 마감재의 버튼을 통해서 기존의 기능들을 모두 사용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지원을 할 뿐만이 아니라 보다 편하게 제품을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들이 모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형 집중키 마감재의 경우 순정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사용 편의성까지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은 분들한테 선호되고 있는 집중키 마감재입니다. 이 집중키 마감재를 이용을 해서 보다 편하게 제품을 사용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들을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본 차량은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순정 전용 듀얼럭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내비게이션에 음향이 차량 스피커 전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엑스 단자에 별도의 외부 기기를 연결을 하는 경우 이 외부 기기를 통해서 표시가 되는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보다 편하게 순정의 기능과 함께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사용을 함으로써 차량의 순정 억소 단자를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순정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들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듀얼럭스 제품은 현대 기아차 전용으로 나온 정품 듀얼럭스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억스 단자를 절대 가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정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깔끔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더뉴 아반떼 MD 차량의 신형 집중키 마감재와 파인드라이브 BF500 제품이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